자, 151번 봅시다. 1번. 밑이 2분의 1로 나왔어요. 감수함수란 말이죠. 부등식에서는 감수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가 엄청나게 큰 문제풀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일단 바로 풀어볼게요. 둘 다 같은 걸 확인했고요. 2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x-2의 제곱. 자, 이거 진수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는데 이 로그의 전체 값이 얘가 크다는 거는 감수함수에서는 진수는 이쪽에는 후변에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거 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 이항하면 자,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따라서 자, x는 4분의 3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답이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수 조건을 봐야 된다 했어요. 자, 여기서 진수 조건 한번 확인합시다. 자, 이쪽에는 x-2가 0보다 커야 돼요. 이쪽에는 x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모든 실수예요. x에 어떤 숫자를 심어놓더라도 무조건 0보다 크겠죠. 1을 더하니까. 근데 얘는 모든 실수. 그럼 얘는 x는 2보다 크다죠. 그래서 진수 조건에서 나타나는 값은 x가 2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식에서 구한 답, x는 4분의 3보다 크다. 결론 1번의 답은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공통으로 나온 거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밑을 3으로 한대요. 그럼 얘도 밑을 3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진수만 바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자,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만은 그대로고요. 얘는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8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항하면 마이너스 5x는 80. 자, x는 뭐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6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진수 조건. 자, 진수 조건 따지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자체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결론적으로 5x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5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응급하는 거는 x는 무조건 뭐보다는 작고 5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답은 이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밑이 2인 자, 일단 얘가 2니까 이거 진수부터 언급할게요. 쌤, 첫 번째 진수 쓰니까 밑이 2인 로그에 밑이 2인 로그 x가 진수로 들어왔고요.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있기 때문에 얘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밑을 2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 다음 또 진수로 따라가면요. 밑이 뭐인 2인 로그 x는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또 그럼 x는 뭐보다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16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 다음 진수 조건 따라가야 되겠죠. 자, 진수 따라갈게요. 진수 항상 문제에서 일단 얘도 진수가 되고 이것도 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가 0보다 커야 돼. 맞죠? 그리고 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거 따라가 봅시다. 얘는 밑을 2로 만들면 진수가 1이 돼요. 그래서 아, 얘는 x가 1보다 크다가 되죠. 그 다음 얘는요 지금 요거 덩어리로 만들면 진수만 비교할게요. 그럼 얘는 밑이 2인 로그 x가 1보다 커야 되죠. 맞죠? 진수로 가지면 얘는 진수가 1이니까요. 밑을 2로, 밑이 2인 로그로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또 정리하면 얘는 x는 2보다 크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진수 조건은 x가 2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2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문제죠. 그 다음 4번. 그냥 진수 조건만 잘 봐주면 돼요. 그 보통 애들이 푸는 문제랑 다른 건 없어요. 자, 미신 로그 x가 여러 번 반복됐네요. 그러면 일단 얘를 뭐로 봅시다. 치환합시다. 미신 로그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식 자체는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 요거 정리하면 t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t는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t가 밑이 2인 로그 x니까 바꿔줘 볼게요. 그럼 밑이 2인 로그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밑이 2인 로그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바꾸면 4분의 1 됩니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따라서 증가함수라서 부동방이 그대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증가함수니까 부도음항이 그대로 하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식에서 풀었는 답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따라가야 돼요. 진수는 그냥 뭐예요? x죠. 그래서 아, 진수 조건 x는 0보다 커야 돼. 결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얘랑 얘를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가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지만 0보다는 커야 되고,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진수만 안 틀리면 됩니다. 진수만. 자, 53번 밑이 x-2입니다. 자, 일단 요거 따라가야 되는데, 밑이 그 로그 함수에서는 밑 때문에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놓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밑, 그러니까 x-2의 조건이 아 0하고 1 사이입니다. 자, 요 가정으로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또 정리해봐야 되겠죠. 일단 얘부터 정리해보면 이게 범위가 나오죠. 아, 얘 범위는 x는 3하고 2.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0하고 1 사이라는 전제적이기 때문에 얘도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거부터 바꿔놓기. 2는 밑을 x-2로 가지는 x-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수 이걸로 봐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진수에 대한 비교는, 진수의 대소관계는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4가 커야 되죠. 이거 부도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뭐보다 x-2의 제곱보다. 자, 바로 정리할게요. 얘 x제곱 나오면 넘어가면 x제곱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7x 되죠.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4 넘어가면 플러스 10 돼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면 x-5, x-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조건이 x는 2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작아야 되는데 x가 5보다 크거나 x는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서 만족을 못해요. 따라서 얘는 만족을 못한다, 해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밑, 밑의 조건인 x-2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자, 일단 범위는 x는 3보다 커야 되고요. 자, 진수에 대한 조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얘 정리하면 똑같죠? 요거 정리하면 요거 부도음만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쌤 여기는 그대로 옮길게요. 부도음만 반대이기 때문에 x는 2하고 5 사이입니다가 되겠어요. 맞지?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큰데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 여기서는 만족은 합니다. 뭐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값 안에서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진수 조건 안 했죠. 진수 조건. 자, 진수 조건. 자, 2x제곱 마이너스 11x,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4도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정리해 볼게요. 요거 2x, x, 7, 2,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랑 마이너스 11 나오니까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x는 2분의 7보다 큽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과 이제 문제에서 구한 식의 해를 겹쳐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해 집합이랑 여기 있는 해 집합의 합집합이라는 게 답이죠. 근데 이쪽에는 만족하는 게 없고요. 이쪽에서는 만족하는, 식에서 만족하는 거는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x가 2보다 작거나 x가 2분의 7보다 크기 때문에 두 개 만족하는 거는요, x는 2분의 7보다는 크되 5보다는 작다, 5보다는 작다죠. 수직선 그려보면 알겠지만 뭐 쌤이 수직선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154번 또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죠. 어차피 자, 일단 감소함수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리입니다. 자, 일단 진수부터 정리할게요. 항상 진수 조건부터 해야 되는데 선생님 문제 풀다가 진수 조건 찾아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수 조건부터 볼게요. 자, x-4는 0보다 큽니다. 그리고 x-2도 0보다 크죠. 결론적으로 진수 조건 따지면 x는 4보다 커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등식 크기입니다. 자, 식 정리합니다.
2 올라갑니다. 2 올라가면 x-4의 제곱은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반대방향 x-2가 돼요. 자, 정리할게요. x제곱 바로 합니다. 마이너스 8x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9x 플러스 16 넘어오면 플러스 18 되죠. 됐니? 요거 정리하면 얼마 되죠? x-6, x-3은 0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뭐하고? 3하고 6 사이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진수 조건과 내가 식에서 풀었던 해는 공통 범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뭐보다는 4보다는 커야 되지만 6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a, b 값은 4와 6이고 두 개 곱하면 답은 24죠. 자, 155번 또 정리합시다. 진수 조건부터 정리하면 되겠죠? 자, 진수. 자, 진수 조건은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아, 이 말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일단 x의 값은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식만 정리합시다. 식 정리하면 얘는 밑을 0.2로 하는 절대값 x, 얘도 밑을 0.2로 하는 0.2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절대값 x하고 0.2 제곱하면 0.04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부동화 방향은 반대로 돼요. 그래서 아, x는 마이너스 0.04보다는 작거나 x는 플러스 0.04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진수 조건하고 식에서 원하는 거하고 공통 범위는 그냥 요거겠죠. 그래서 그냥 답은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0.04보다 작거나 x는 플러스 0.04보다 큽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156번 봅시다. 진수 조건부터 정리합시다. 진수 조건. 진수는요, 8x죠. 8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죠. 2분의 x가 0보다 크다. 이것도 x가 0보다 크답니다. 그럼 진수 조건은 끝나버렸어요. 자, 이제 식 정리합니다. 식 좀 쪼갤게요. 식 좀 쪼개면 얘는 2분의 1.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쌤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바로 마이너스 로그 8x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는 요건 있겠죠. 쌤이 마이너스 1 빼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로그 2분의 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나누기 합시다. 자, 얘를 분리시키면 마이너스 3이죠. 2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밑을 2로 하는 로그 x. 그 다음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x 빼기 밑을 2로 하는 로그 2, 1이네요. 자, 좀 보기 귀찮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꿉시다. 이거 마이너스 다 플러스 바꾸면 밑을 2로 하는 로그 x 더하기 3, 그 다음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x 빼기 1에 0보다 작다. 뭐 치환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바로 적어도 되겠다. 밑을 2로 하는 로그 x는 무조건 뭐하고 뭐 사이다.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요거 다 밑을 2로 하는 걸 바꿔버리면 밑을 2로 하는 로그 8분의 1이죠.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x,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는 또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8분의 1하고 2 사이입니다. 맞죠? 자, 어차피 진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답은 이게 되고요. 그러면 알파가 지금 8분의 1이고 베타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가 있기 때문에 8분의 1분의 1분의 2니까 계산 결과 답은 16, 4번 되겠죠. 자, 또 진수부터 갑시다. 뭐 진수할 거 없죠? 진수 조건 정리할게요. x는 0보다 크다. 끝나버렸습니다. 식부터 바꿔야 되는데 얘가 지금 사이값이죠. 이놈을 풀었을 때 사이값이 나왔다. 근데 지금 부동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2차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주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식을 다시 적어볼게요. 이쁘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줬어요. 그러면 다시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이게 0보다 작다겠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자, 이거 정리합니다. 쌤은 얘를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가 마이너스 1하고 a 사이인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거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를 t로 치환하면
플러스 1, t 마이너스 a.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로 바꿔버리면 얘는 3의 9제곱 되겠죠. 그러면 아니죠. 9.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아 얘는 t죠 지금. t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렇게 됩니다. 예, 결론, 지금 문제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럼 여기서 내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값 자체는 얼마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래 나오는 식 자체 정리하고 답을 가지고 또 식을 따라 받아보면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 만나는 지점으로 쌤이 답을 구한 겁니다. 일단 a값은 2겠네요. 자, 158번. 자, 지수 함수권인데 지수에 지금 로그가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 밑이 상수이기 때문에 뭐 양변에 로그를 취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크기 비교만 하면 되죠. 자, 일단 지수 조건부터 정리합시다. 자, 지수 조건 찾으면, 자, 지수 조건 찾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밑이 지수가 아니고 진수는 x고 마이너스 4x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아, x, x-4는 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0보다 작거나 x는 4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x-3은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x는 3보다 커야 돼요. 자,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는요, x는 4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게 진수 조건입니다. 자, 이제 뭐 하자? 풉시다. 어차피 밑이 지금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수만 정리하면, 지수만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밑이 2인 로그 x제곱 마이너스 4x는 반대죠. 지수 함수도 감수 함수니까요. 얘는 밑이 2인 로그 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마이너스 2,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 되죠. 플러스 2 되면 여기 곱해서 올라갑니다. 따라서, 자, 바로 적을게요. 밑이 2인 x제곱 마이너스 4x는 밑이 2인. 자, 보세요. 마이너스 2 넘어갔어요. 그럼 플러스 2야. 플러스 2는 로그 위에 올려버리면 4가 돼버리죠. 그리고 더하기니까 그냥 곱하기로 바로 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지수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죠. 이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뭐 사이다? 2와 6 사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지수 조건이랑 시행에서 나온 답이랑 공통으로 정리되는 답을 정리하다 보니 x는 4보다는 커야 되지만 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 말이고요. 이때 이 x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6이 됩니다. 59번 봅시다. 밑이 a예요. 밑이 a니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우리 또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진수 조건부터 찾아봅시다. 진수 조건은 일단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그리고 1-x는 0보다 작다죠. 아니, 0보다 크다죠. 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x는 일단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리고 x는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수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밑이 a가 0하고 1 사이라고 가정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식은요, 밑을 a로 가지는 로그 x 플러스 3하고 1 마이너스 x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1 마이너스 x 분의 x 플러스 3. 자, 얘가 크다. 얘는 밑을 a로 하는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밑이 지금 0하고 1 사이 숫자이기 때문에 부도는 반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진수는 x 플러스 3, 1 마이너스 x, a.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풀어보면 x 플러스 3은 a, 그리고 a의 1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자,
정리하면 잘 보세요. 여기 x 있죠?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ax 넘버가 하면 플러스 ax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있고요. 3 넘어오면 마이너스 3 돼요. 자, 이거 x로 묶어내면 1 플러스 a,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x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 얘는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랑 a가 0하고 1 사이라면 얘랑 얘랑 공통인 해가 생겨야 돼요. 근데 얘랑 얘랑 공통인 해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기에 보기에는 지금 x가 마이너스 3 이게 안 맞죠? 그래서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자, 만약에 이제 두 번째 밑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해서 봅시다. 그러면 또 식 정리할게요. 식은 밑을 a로 하는 1-x분의 x 플러스 3은 밑을 a로 가지는 a다. 똑같이 푸는데 이번에는 뭐다? 방향만 반대죠. 그래서 뭐 식 똑같은 건데 그냥 적을게요. 자, x 플러스 3은 a.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은 a의 1-x가 되고요. 자, 똑같이 요거 완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정리하면 5분의 x가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자, 5번에는 얘랑 얘랑 연립을 해요. 연립하면 어차피 1은 고정돼 있고 x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아, 공통분을 따라가니까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끝났죠?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9는 a 플러스 1이고요. 이하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 따라서 a는 얼마죠? 2 나오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a가 2. 답은 그냥 2가 답입니다. 자, 160번. 또 쪼개야 되겠죠? 근데 미시인 로그 x는 형태가 좀 보이긴 합니다. 맞죠? 그래서 쌤이 쪼갭니다. 일단 얘는 미시인 로그 4 더하기 미시인 로그 x를 제공한 거고요. 자, 마이너스. 자, 여기 있는 얘 봐봐. 루트 2는요, 2의 2분의 1 제곱이죠. 2의 2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분모로 가면 번분수 쓰면 8 됩니다. 8에 미시인 로그 x 빼기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상태 그대로 정리해서 볼게요. 조금 쉽게 복잡해지니까 얘는 미시인 로그 x를 내가 t라고 치환해놓고 정리하면 얘는 2죠. 얘는 t입니다. t 플러스 2 제곱이기 때문에 t 제곱 플러스 4, t 플러스 4예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요식 정리할게요. 요식 정리하면 t 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3입니까? 플러스 3. 은 0보다 작다고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1. 은 0보다 작고요. t는 1과 3이죠. 자, 일단 이거의 해라고 했는데 얘는 x에 대한 식에 대한 그 부등식이고 이거의 해와 같대요. 그럼 얘는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미시인 로그 x는 미시인 로그 8과 같고 얘는 미시인 로그 2죠. 그럼 x는 어차피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부도 방향 그대로의 2, 8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얘가 2차 부등식이지만 등호 상관없이 부등호 상관없이 해가 2하고 8로 나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두 분은 2하고 8이었어요. 당연히 부등식이니까 뭐 사이값이나 가장자리값이나 나오겠죠. 결론 두 분합은 10. 그럼 여기는 m값은 마이너스 10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두 개 곱한 거니까 16 나오죠. 문제에서 이거 두 마리 더 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6대안입니다. 자, 161번. 첫 번째, 두 번째 연립하라는 거죠.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진수 조건부터 들어갑시다. 자, 진수 조건은 x-5. 그러니까 아, x가 5보다 커야 되고 x 플러스 7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돼. 결론적으로 x는 5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나오고요. 자, 요 식 정리할게요. 얘는 둘 다 밑이 2분의 1이죠. 2 올라가면 진수 조건, 진수에 대한 성질만 가지면 x-5의 제곱과 x 플러스 7이 되는데 얘 자체가 지금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로그의 부등호랑 진수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예요. 자, 이거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인데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1x가 되고요. 플러스 25인데 7 넘어오면 플러스 18 나오겠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2는 0과 작아요. 따라서 x는 2하고 9 사이죠. 됐니?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까 진수 조건이 5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아, 첫 번째 식에서 나온 최종 답은 5보다는 크면서 9보다 작아야 되겠죠. 두 번째 식 볼게요. 자, 두 번째도 진수부터 정리합시다. 근데 여기는 진수가 어차피 2분의 x가 x제곱이니까 2분의 x가 0보다 커도 x는 0보다 크다. x제곱이 0보다 커도 x는 0보다 작.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다죠. 결론적으로 해도 x가 0보다 크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만 정리하는데 얘는 조금 뭐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bc 2인 log x 빼기 bc 2인 log 2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2 내려왔습니다. bc 2인 log x 플러스 2가 0과 작다고요. 자, 얘를 t로 치환할게요. bc 2인 log x를 쌤이 t라 하면 t 마이너스 1 제곱이죠.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0과 작다. 자, 정리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과 작다.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은 0과 작다. 따라서 t는 1과 3 사이다. 자, t 역치환해버리면요. t 역치환해버리면 바로 적어보면 됩니까? 적고하자. 얘는 얼마 돼야 돼요? 3 될라 그러면 빛을 2로 만들면 9가 되겠죠. 저 8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이 되려면 이렇게 되고 아 따라서 x는 뭐하고 뭐다? 2하고 8 사이입니다. 자, 이때 얘는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얘의 범위는 얘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뭐하고 2하고 8입니다. 근데 1번과 2번에 대한 연립이기 때문에 공통부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으면서 5보다 크면서 9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5보다 크면서 8보다 작아야 되는.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때 나온 값이 알파 베타 5 8이죠. 두 개 곱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40 되겠네요. 16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분모식이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진수 조건부터 정리합시다. 자, 진수 조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6 이라는 놈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려고 하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죠?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4분의 d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러면 k제곱은 36보다 작아야 되죠. 플러스 k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6과 6 사이입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 식 정리합시다. 식은 밑을 3으로 만드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6이라는 놈은 크거나 같습니다. 얘도 밑을 3으로 만들면 되죠. 3의 3제곱 27입니다. 자, 일단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양만 하면 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6인데 이거 27이죠. 넘어가면 얼마 돼요? 9됩니까? 9? 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맞지? 얘도 지금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써버리면 4분의 D.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하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K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따라서 K값은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만족하는 거 요거 두 개 둘 다 성립하는 거는 그냥 이거죠. 자, 이때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3이고 이거 두 개 곱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163번 임의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분식이 성립하도록 한다. 그때 만족하는 a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봐봐. 여기 a가 남아있는데 지수 자리에 또 로그 a가 나왔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8이거든요. 그래서 밑을 8로 하면 로그를 취할 겁니다.
자, 밑을 8로 하면 로그를 채워버리면, 자, 밑을 8로 하는 로그 8에 x제곱 플러스 또 밑을 8로 하는 로그 a. 그리고, 자, 밑을 8로 하면 증가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부등호 방향은 똑같아요. 얘는 밑을 8로 하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그러면 나갈 수 있죠? 내보낼게요. x제곱 플러스 밑을 8로 하는 로그 a. 맞죠? 그 다음에 로그 8. 그 다음에 얘도 나가면 마이너스 2x에 밑을 8로 하는 로그 a. 이렇게 나오죠. 됐니? 자, 그러면 밑을 8로 하는 로그 a가 내가 요 놈을 t로 하겠다. 자, 식 정리해 볼게요. 얘는 1이에요. 맞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t는 요거 t니까 마이너스 2tx죠. 자, x제곱 플러스 2tx 플러스 t가 0보다 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 조건에서 성립하는 걸로 따진다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임의실수 x에 대해 어떤 x를 집어넣든 간에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또 판별식이죠. 그러면 판별식 4분의 t 쓰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맞죠? 요거 유수분해 하면 t-1은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래서 t는 뭐보다? t는 0하고 1 사이입니다 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 다음 t는 밑을 8로 하는 로그 a이기 때문에 얘는 밑을 8로 하는 로그 8이고 얘는 밑을 8로 가지는 로그 1이죠. 1. 그래서 a 범위는요 1과 8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 그리고 지수 조건 선생님 따로 안 적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왔기 때문에 a가 양수면 돼요. 그래서 지수 조건하고 뭐 써봤자 어차피 이게 답이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하고 8 사이는 정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2부터 6까지 개수는요 2부터 7까지 개수는 뒤에서 앞으로 빼고 더하기 되니까 6개 나오겠죠. 6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측면을 가진대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측면이란 말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자, 판별식 0보다 크게 만들어 봅시다. 앞에 2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4분의 D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B'제곱 1 플러스 밑을 2로 하는 로그 A를 제곱 마이너스 AC. C는 1이니까 그냥 3 플러스 밑을 2로 하는 로그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식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져야 됩니다. 식 정리하기 좀 귀찮으니까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a 자체를 t라고 줄게요. 그럼 얘는 t 플러스 1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가 0보다 크다. 자, 계속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자,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t는 1보다 크다가 됩니다. 맞지? 자, 이거 바꾸면 t 자체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a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a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바로 정리할게요. 그냥 바로 정리하면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4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아, 어차피 증가함수구나. a는 뭐보다 작구나. 4분의 1보다 작구나. 맞지? 또는 얘는요 이게 1이란 말은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2란 말이고 아, 그래서 a는 2보다 크구나. 이렇게 나오죠. 자, 아직 한 개 안 구한 거 있죠? 진수 조건. 어차피 a이기 때문에 맞죠? 자, 진수 조건 쓰면 a는 0보다 커야 돼요. 맞지? 그래서 얘랑 얘의 공통 범위 정리하면 답이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 자, A는 0보다는 큰데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는 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됩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실수 많이 하죠. 자, 이게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0이 돼버리면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이 0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얘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밑을 2로 가시는 로그 a가 절대로 뭐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고, 이 말은 a는 절대로 8분의 1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도 있어요? a는 8분의 1이 되면 안 돼요. 맞죠? 자, 근데 8분의 1이 요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요거를 조금 더 이쁘게, 자, 이쁘게 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답. A는 0보다는 큰데 8분의 1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8분의 1보다는 커도 상관없죠, 이제. 그리고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A는 2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답이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8분의 1 안 되죠? 4분의 1도 안 돼요. 2분의 1은 이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2보다 커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답은 5번밖에 없어요. 자, 이런 문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필요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은 파트의 내용, 2차 방정식에 되기 위한 조건, 이런 중3 문제들 같은 거에서 꼬아서 나왔기 때문에 실수가 생긴다는 거죠. 맞지? 당연히 뭐 객관식으로 풀다 보면 답이 두 개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 뭐 이거 만약에 서술형이나 이렇게 됐다 하면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 요것도 절대로 빠져먹으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다. 자, 165번.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는 마우스 한번 클릭할 때마다 자신의 파일 크기에 2배로 증가시킨대요. 자, 이때 하드디스크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파일 크기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없다면 시스템을 다운시킨다고 한다. 자, 원래 1000바이트였어요, 바이러스가. 자, 1000바이트인 바이러스가 하드디스크에 빈 공간이 5GB인 어떤 컴퓨터에 침입을 했을 때 마우스를 몇 번 클릭했을 때 시스템이 다운됩니까? 그렇죠. 그럼 형태부터 계산합시다. 바이트 나누기 계산하면 1000바이트, 맞죠? 1000바이트인데 얘는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두 배로 늘어난대요. 그러면 n번 클릭하면 2의 n제곱을 곱하면 되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용량을 초과돼야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용량이 5GB인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1GB가 10의 9제곱바이트예요. 그러면 얘는 10의 9제곱바이트에 5를 곱한 거. 이게 컴퓨터 용량이죠. 얘가 초과가 돼야 넘어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바이트죠. 자, 바이트 약분을 해봐요. 1000 약분하면 2의 n제곱은 5 곱하기 10의 6제곱입니다. 자, 이건 뭐 정리해서 구하기는 조금 힘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 로그 씁니다. 지수에 있는 n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많이 써요.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상용 로그를 알려줘놨어요.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 밑을 10으로 가지는 로그를 취해버립니다. 그러면 로그 2의 n제곱은 로그 5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정리할게요. n은 밖으로 나가고요. 로그 2, 그 다음에 얘는 로그 5 곱하기 로그 10의 6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n 곱하기 로그는 0.3010. 자, 그 다음에 로그는 우리 이미 많이 했죠. 10 나누기이기 때문에 1-로그2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1 빼기 0.3010이기 때문에 0.6990이죠. 맞죠? 됐나? 나기 6입니다. 됐니? 그러면 n은 뭘로 나눈다? 0.3010. 맞죠? 그 다음에 6.6990 이렇게 나옵니다. 됩니까? 됐어요? 정리합시다. 아유, 귀찮네요. 6990. 자, 얘를 3010으로 나누면 2 곱하면 6020이죠. 빼면 0976. 또 2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6020. 이번에는 0770. 그럼 얘는 소수점부터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고, 얘는 22점 얼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번 클릭해야 되나? 최소 23번을 클릭해야 얘가 다운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죠?